야 진짜 마지막이네 이제. 오 마이 갓! 이게 오긴 오네요 마지막이. 우리가 스맨파를 몇 개월 동안 하면서 힘든 기억이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잖아. 그죠. 전 처음에 그 딱 인천 딱 처음 갔을 때 막 진짜 멋있어. 와 스케일 크기 건물에다가 저 진짜 쏴줘. 이게 우리 건물이야! 우리 거야! 이제 우승해가지고 스맨파 현장에 저스트 로고가 다 도배가 될 수 있게. 와, 진짜 뿌듯하겠다. 미션이 진짜 많았잖아. 네. 아. 안무 채택도 안 됐고 메인 댄서도 안 됐고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서로 힘든 것도 같이 경험하고 기쁜 것도 같이 경험하면서 동명상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성장 과정의 성장통이 힘들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많이 남고 더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구나. 그걸 춤에 녹여낼 거예요. 키워드가 첫 번째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걸 하고 싶은데 우리가 춤으로 표현하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핵심은 행복. 나는 행복이라는 기준이 혼자 추는 게 아니라 같이 추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영재가 같이 춤추고 싶어서 만든 팀이 저스트 라임. 맞아. 그렇지. 저 사람이랑 같이 추고 싶어 라는 생각 때문에 모이게 됐고 그러면서 팀원들이 모이게 되고 점점 몸이 부러져 갔거든요, 저희 팀은. 저스트가 모이는 과정을 행복의 주제로. 혼자 추다가 자꾸 이렇게 붙는 거죠. 처음에 영재이가 솔로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요. 제이홉을 만나고 S1을 만났더니 동생들을 만나는 거야. 그런 행복. 좋은데? 다 짰다. 다 짰다. 야, 나왔어. 우리의 스토리. 나왔어, 나왔어. 고생하셨습니다. 끝났다! 다시 얘기하지 마. 근데 형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방심하지 말고. 잠깐, 스탑. 저스트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저스트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를 표현을 할 거라서 저희 무대를 보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